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하천으로 물놀이를 간 10대가 숨졌고 일주일 새 온열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119 구조대원들이 하천 한가운데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내동교 인근 하천에서 중학교 1학년 김모군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2시쯤입니다. 폭염 속 물놀이를 하던 김군이 물속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수심 3m 깊이 물에 빠진 겁니다. 김군이 물에 빠지자 물가에 있던 친구 두 명은 그물망을 던져 구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가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깊어져가지고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물망 갖고 있어 그물을 걔한테 줬는데 걔가 거의 잡힐 하다가 못 잡았대요. 그걸. 광주와 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순환사고뿐만 아니라 온열 사망도 잇따라 일주일 새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화순에서는 56살 이모 씨가 체온이 40도가 넘는 상태로 야산 논두렁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에서 밭일을 하던 82살 이모 할머니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올여름 작년에 비해 폭염특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에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7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